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선생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냥 저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지문들을 다 한국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든 강좌가 바로 이 스피드 해석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석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EBS의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제는 영어 본연의 목적, 무언가를 해석하고 해석을 통해 정답에 접근하는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올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만든 강좌가 바로 이 스피드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문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 천일문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천일문을 쓰신 저자님이 박세광 저자님이신데 완벽하게 새로 구문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블록구문 실전편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제가 감수를 했고 제가 독점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록구문 시리즈는 모두 기본편, 필수편, 실전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수능 그리고 EBS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책, 빨간색이 스피드 해석의 교재가 되겠습니다. 일단 책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책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책이 뜯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뜯게 되면 첫 번째 본교재가 있고 해설지 그리고 미니북이 있는데 이 미니북은 가볍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작은 책이에요. 굉장히 공부에 편리하게 배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문은 약 700문장 정도가 있고요. 모두 EBS와 수능 수준이고 한 문장 한 문장이 EBS와 수능에 잘 맞춰져 있는 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옥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과 제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EBS든 수능이든 안 뚫리는 구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어떤 구문을 배우게 되는지 책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주어, 목적어, 동사, 보호를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장이 확장되는 원리인 명사적, 부사적, 형용사적, 수식어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 문장이 길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문장의 기본 원리와 확장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어려운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요. 가정법 구문, 비교 구문, 특수 구문, 특수 구문이 좀 어려워요. 병렬, 부정, 생략, 삽입 등의 기타 주요 구문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석을 못했던 이유는 1차적으로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 맞아요. 두 번째로는 해석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았고 해석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교재나 그동안의 강의가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완벽하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해석이 느렸다면, 그동안의 해석이 안 됐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면 딱 28일만 저에게 투자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해석하고 구문만 배우게 되느냐? 아니죠. 이 각 유닛에서 배우게 되는 문법 사항들이 있는데 그 문법을 확인할 수 있는 어법 문제가 세 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책이 아주 세심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책은 총 60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의는 28강입니다. 러닝타임은 한 강당 40분이 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하루에 한 강씩 들으시면 한 달 안에 해석을 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강의의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는 불안한 2등급 그리고 3, 4등급이 있는 막장이 있고요. 막장 다음이 수능 수준까지 어법을 배우는 스피드 어법. 그 다음 강좌가 바로 이거예요. 스피드 해석. 여기서 이제 해석하고 구문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해석하고 구문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유형별 학습법을 알려주는 스피드 리딩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책을 제일 잘 쓰신다는 박세광 선생님께서 책을 쓰셨고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시면, 듣다 멈춰버리시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 거란 얘기인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미 완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루에 한 강씩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주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세상 친절하게, 세상 빠르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강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